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오종혁의 아내 임신 소식을 알렸다. 지난 29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에서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강철 부대로 화제를 모은 오종혁이 출연했다. 이날 오종혁은 강철 부대 출연 후 젊은 층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늘었다며 올 한 해 개인적으로 많은 경사가 있었다고 밝혔다. MC 김용만이 올해 4월에 결혼한 오종혁을 향해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자 오종혁은 아이가 생겼다라며 아이를 안고 달래는 포즈를 취했다. 환하게 웃으며 기쁜 마음을 드러낸 오종혁은 배 속에 있고 녹화일 기준 7주하고 이틀 됐다라고 덧붙였다. 앞서 지난 2일 오종혁은 인스타그램에 나 아빠 된다. 결혼식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7개월 만에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어요라며 아내 임신 소식을 전했다. 이어 다보기와 일곱 복덩이들에 이어 또 복덩이가 왔다고 해서 틀명은 또보기로 지었어요라며 엄마 배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또보기와 10개월 동안 고생할 우리 색시에게 충성을 다하는 또보기 아빠가 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.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니의 퍼프 포스트 케야